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음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패션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세이버의 플립플랍. 우리 여름철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플립플랍 쪼리 제품은 정말 최저가, 이런 가격은 또 없을 거예요. 1,000원에 정말 과자 한 봉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격대가 거의 3,000원대, 5,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정말 저렴하게 한정 수량으로 1,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세이버 플립플랍은 정말 미국에서는 각광받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냥 그 모델이나 이런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정말 뭔가 펑키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기존의 쪼리를 정말 저렴한 것들을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뒷부분, 이렇게 걸려있는 이 안짝 부분이 진짜 걸어가다가 뚝 끊어지거나 그랬던 경험을 한두 번쯤은 정말 하셨을 텐데, 이 제품은요, 기존에 그 신던 그런 쪼리보다도 10kg을 더 짠짠하게, 짱짱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정말 강도가 강한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거를 신고 있어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 요거를 진짜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쪼리 같은 부분은 사실 저렴한 거를 괜히 이상하게 막 비싼 브랜드는 뭔가 괜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굉장히 금방 진짜 거의 일회성으로 신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휴가 갈때 하나 딱 샀는데 그날 신고 바로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가 딱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컬러도 이런 또 쪼리 같은 제품들은 왠지 이제 좀 튀어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배색 조화가 굉장히 예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네이비어의 그레이 컬러 조합 굉장히 예쁘고, 또 튀어야 되잖아요. 튀는 컬러들 여기 뭐 연두색부터 주황, 오렌지, 그리고 옐로우까지 진짜 예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블루나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실 텐데 품절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원이다 보니까 왜 1,000원의 행복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거못 사잖아요. 요즘 과자를 사려고 해도 1,500원 이상이 훌쩍 올라가는데, 1,000원의 행복, 저 같으면 과자 안사 먹고 이거 사 먹는데요. 이거 살것 같아요. 여름철에. 저도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뭐를 신고 나가는 게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슬리퍼가 최고다. 그래서 왜 요즘 그렇게 슬리퍼들이 유행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괜찮죠? 1,000원의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세이버 플립플랍. 그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가격대는 가격대, 그리고 가격 대비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 일단 제가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지금 40 사이즈인데, 무난한 블랙 컬러. 지금 옷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어디 바로, 어디 뭐 놀러를 가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집 앞에 나가거나 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 지금 40 사이즈 신었어요. 40, 45 사이즈를 저는 신고 다니는데,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잘못하면 여기 부분이 항상 까지는 그런 일들을 저는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 부분 아시죠? 특히나 요런 제품을 신을 때 여기 발가락 사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신다 보면 아프고 그래서 까지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신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뭔가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딱 신으면 아시잖아요. 아, 이거 왠지 신고 다니다 보면은 왠지 까질 것 같고 발바닥에 물이 굉장히 많이 갈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굉장히 편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지금 휴가철인데 다들 휴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좋은 거는 너무 얇은? 그 밑바닥이 좀 너무 얇거나 바닥이 조금 없으면은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데, 딱 살짝에 한 3cm 정도? 3cm까지는 안 가죠? 한 1cm 정도의 그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신고 다녔을 때막그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는 신을 때그 소리 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진짜, 나 무슨 슬리퍼 찍찍 끌고 나간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 되게 싫어하시고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 없고 되게 가볍게.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오, 화면이 굉장히 좋아요. 가볍게. 딱. 어디 밖에 나갈 때 가볍게 신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한창 휴